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Hi guys, 드론TV 채피디입니다. 오늘은 항공 촬영 무작정 따라하기 카메라 틸팅 펜을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틸팅은 호버링 상태에서도 쓰이고 비행 중에도 쓰이는데요. 다이얼을 부드럽게 조작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럼 틸팅은 뭘까요? 틸팅이란 기법은 카메라를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으로 항공 촬영 기본 기법 중 하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틸팅 다이얼은 조종기 좌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틸팅 연습은 틸팅 다이얼을 일정 속도로 부드럽게 조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움직이면서의 틸팅 연습은 내가 목표한 지점 또는 사물의 중심과 기체 속도, 카메라 틸팅 속도 등 3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물론 이 연습도 다이얼을 미는 힘이 일정해야 카메라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먼저 호버링 상태에서 틸팅 연습을 할 텐데요. 기체를 안전한 곳에 띄우고요. 틸팅 다이얼 조작은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합니다. 다이얼을 움직여 짐벌 속도를 체크합니다. 짐벌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린 경우 짐벌 설정 화면에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짐벌 설정 방법은 앱 화면 우측 상단 아이콘들 중 아무 아이콘이나 누르시고 좌측 아래쪽에 카메라 모양 아이콘을 누릅니다. 다음 고급 설정을 눌러 들어가시면 짐벌 피치 최대 속도라고 나옵니다. 이 값은 1에 가까우면 천천히, 100에 가까우면 빠르게 움직입니다.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짐벌 세팅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짐벌 세팅을 하셨다면 호버링 상태에서 다이얼을 움직여 카메라가 같은 속도로 상하로 움직이게 연습합니다. 움직이는 사물이 있으면 연습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겠죠? 호버링 상태에서 연습 몇 번 해보시고 다음은 전진 비행을 하면서 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습에서 중요한 점은 전진하는 속도와 짐벌 틸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틸팅 다이얼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밀어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짐벌 틸팅을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항공 촬영 어렵지 않습니다. 드론TV 항공 촬영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로 채피디와 함께 하나씩 배워갑시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